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교재의 파트 3, 챕터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 문제에 대해서 할 텐데요. 색상 보정과 필요시 선택 작업을 펜툴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빼고는 문제 2라고 중복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교재 내용도 짧고 강의 내용도 짧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이용한 이미지 복제와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파일들 완성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불러올 파일 있죠? 자, 그러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 풀어놓은 거에서 튤립 파일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풍차 이렇게 두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열기를 해주세요. 튤립.jpg 파일을 이렇게 앞에 보이도록 해주고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꽃만 선택을 하도록 할 겁니다. 툴 패널에서 펜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이전 시간에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모양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네모 두 개, 이렇게 보여지는 Add to Pass Area 이걸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패스 만들었던 것처럼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따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닫힌 패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자, 작업을 하는데 화면이 조금 크게 작업하면은 이 테두리 부분 따기가 좀 쉽겠다 싶으면은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눌러서 이 퍼센트를 더 크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다시 작게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Alt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여져서 화면 확대 크기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서 문제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펜 툴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펜 툴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다른 툴을 사용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다른 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빨리 작업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펜 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패스를 이용해서 이 꽃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화면 조금 확대해 놓고 작업을 이 꽃에서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 가운데를 Alt 클릭을 눌러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부분을 Alt 클릭해서 앞서 나가는 부분을 없애주고 다시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도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저는 설명 없이 그대로 이거를 순서대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작업을 하다가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방금 전 작업이라면 컨트롤 Z 키를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되고요. 그 이전 작업까지 취소해야 되겠다 하면은 히스토리 이 패널에서 순서대로 작업했던 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취소를 시켜주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딜리트 키로 취소를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딜리트 키로 취소하면은 여기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그냥 마우스 가져가면은 마우스 이 포인터 옆에 오른쪽에 살짝 뭐가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주면 다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패스 작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아까 하던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고요. 처음 시작하는 곳과 클릭을 해서 마지막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끝맞춰 주면은 닫힌 패스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을 모두 다 해서 꽃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바꿔 줄 거예요. 패스 패널 제일 하단에서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도 되고요. 교재 설명처럼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도 동일한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지는 이게 선택 영역으로 바뀐 상태죠.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풍차점 JP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그냥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꽃만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꽃을 잘 보면 꽃이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플립 호리존탈이라는 걸 해줘서 뒤집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와 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을 안 했네요. 다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그리고 회전을 살짝 조절을 해주세요. 교재의 설명처럼 한 번에 작업을 해도 되겠죠? 자, 엔터 키를 눌러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미지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레이어 1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밑으로 가서 FX 오른쪽 두 칸을 가면은 원 그려져 있는 표시 있죠? 자, 그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Hue Saturation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djustment 이게 나타나면요. 이 패널에서 Hue Saturation, Lightness, 그 다음에 Colorize라는 게 있는데요. Colorize는 체크가 돼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한 상태로 작업을 해주세요. 왜냐면요. 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RGB 색상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휴 값만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각각의 색상이 각각 다르게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컬러라이즈 체크를 한 상태로 해 보면은 모두 다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변한 색상의 세츄레이션을 값을 이렇게 해서 이 밝기를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컬러라이즈는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설명처럼 컬러라이즈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 값을 조절할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 40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시에서는 이 값이 따로 지정이 안돼 있을 거예요. 색상만 무슨 계열 색상으로 바꾸시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실제 시험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상을 수정할 때는 여기에 숫자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선 이렇게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설명을 위해서 그 값을 표기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 정도, 정확히 이 마이너스 40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붉은색 계열로 보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정을 했는데 이꽃 말고 뒤에 다른 그림까지 모두 다 색상이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로 가서 이휴 세츄레이션 1과 레이어 1이 경계선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Alt 클릭을 이 경계선에서 한번 눌러주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레이어 1, 이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만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꽃 색상만 이 이미지 보정이 돼야 되고요. 여기 밑에 이 줄기 부분은 그대로 원래 색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 1,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얀색 사각형 보이죠?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인데요. 요게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툴 패널 전경색이 지금 색깔이 바뀌어 있죠. 자, 셋 포그라운드 컬러 이걸 클릭 한번 해준 다음에 검정색 06개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0, 6개로 보이도록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이걸 검정색으로 바꿔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브러쉬에서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드니스는 100% 상태로 해야 된다고 이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부분만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버리면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에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색상대로 보여지고 위에 꽃만 붉은색 계열로 보정된 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지정을 해서 JPG와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없는 파일은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택 도구와 지우개를 이용한 이미지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Ctrl O를 누른 다음에 공원이라는 파일과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란이란 파일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열기를 눌러서 두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배경색이 단조로우니까 배경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배경 부분도 모두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옵션 바에서는 첫 번째 거가 아닌 두 번째 이 선택 영역 추가될 수 있는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Tolerance는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범위를 넓히도록 4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바로 그 옆에 , 그 다음에 Contiguous 이두 개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해주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될 거예요. Tolerance 수치가 작으면 몇 번을 선택을 해야지 추가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눠져 있는 이 흰색 부분도 역시 클릭, 클릭, 클릭해서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꽃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했다면 다음 작업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겠죠. 자, 컨트롤 V 한 다음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눈금자 보고 작업하기가 어렵다면 저처럼 창을 이렇게 분리해서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불편하다면은 컨트롤 다운표 이걸 눌러서 격자를 보이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전까지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모두 끝났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앵글이나 다른 디스턴스나 사이즈 이런 걸 전혀 수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앵글을 마이너스 150 정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여기 이 드롭 섀도우의 앵글 값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마이너스 150 정도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이 그림자 위치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디스턴스 이거는 10 정도로 조금 더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넓게 지정이 되죠. 사이즈도 20 정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번짐 효과가 더 커졌죠. 자, 이것도 역시 이 슬라이드바 지정 그리고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사이즈를 보고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바를 움직여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세한 조정은 여기서 숫자값 입력 말고 슬라이드바 조정하는 게좀 어렵다 싶을 때는 화살표 위아래 키 있죠? 그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됐고 바로 이제 OK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제 컨트롤 다운표에서 격자 안 보이게 하고요. 좀 작업을 더 추가를 할 텐데요. 지우개 툴, 이레이저 툴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이 툴이고요. 지우개 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브러쉬 크기 조정을 하는데요. 요거는 20 정도로 지정을 해서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그리고 하드니스는 역시 100 상태로 작업을 할 거고요. 모드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브러쉬라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파시티라는 거 있는데요. 불투명도예요. 이거는 100으로 지정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도 플로우도 100이고 여기 체크가 돼 있다면 체크 없애고 그리고 작업을 할 텐데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확대를 한번 좀 해서 보시면 여기 테두리 부분이 만약에 좀 지저분해 보여서 나는 수정을 하겠다 싶은 경우에 이런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워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지저분한 경계 부분이 있다면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작업은 시험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은 하는 작업이에요. 다 끝났다면 역시 이것도 JPG와 PSD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패스로 선택을 하는 그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배웠던 지우개와 관련된 건데요. 우선 여기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브러쉬 이 사이즈를 5픽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조금씩 나눠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데 이 밑에 줄기 부분이랑 모두 선택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쭉 드래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로 바로 여기서 빼기 작업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도 하고, 회전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죠. 자,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 세츄레이션으로 색상 보정도 할 텐데요. 이 지금 지우개 툴에 대한 걸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지우개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 조절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요. 하드니스는 그대로 100 상태로 조절해 놓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컨트롤 더하기 키 눌러서 화면 좀 확대해 주시고 이 필요 없는 부분만 그대로 지우개 툴로 지워버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조금씩 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보기를 100% 상태로 줄이고 다시 보면요. 자, 깨끗하게 선택이 된 것처럼 되죠. 자, 이레이즈 툴, 이 지우개 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면 이 패스라는 거 선택을 하지 않고도 다른 기존에 배웠던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완드 툴, 아니면은 다른 툴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지우개 툴로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쉽게 선택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설명이 안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